동의대학교는 1966년 동의지천의 건학이념 아래 국내 최고의 교육중심대학으로 여러 정부 부처의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해왔으며 이러한 각종 사업 선정과 성과를 토대로 2016년에는 부산 지역에서는 대형으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유일하게 선정되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동의대학교는 세계도시 부산의 중심대학, 창의적 글로벌 인재의 전당이라는 비전과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중심대학,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대학으로 8개 단과대학, 19개 학부, 25개 학과를 갖춘 종합대학으로 규모 면에서 전국 14위, 부산 지역에서는 3위를 자랑하는 대학이다. 동의대학교는 재학생 5분의 1인 3,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숙사를 갖추고 있으며 각 기숙사에는 식당, 편의점, 정독실, 각종 운동시설, 세탁실 등이 있어 학생들의 학문 증진과 즐거운 학교 생활에 활력을 주고 저렴한 기숙사비는 지방 재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2015학년도 장학금 지급 총액 559억 원, 국가 장학금 전국 최대 수준의 대학으로 신입생 장학금 및 성적 우수 장학금 외 다양한 목적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교육비 혜택은 919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해외 26개국 159개교와 자매대학 결연을 맺고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글로벌 멘토 프로그램, 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2014학년도 졸업생 3,000명 이상 가그룹에서 전국 9위, 비수도 지역 1위라는 취업률을 달성하였으며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과 제도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 의지를 높이고 취업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동의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대학교는 8개의 단과대학이 있으며 19개의 학부와 25개의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017학년도 총 모집 인원은 3,870명이며 수시 모집에서 2,876명, 정시 모집에서 994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시기에 따라 전형 유형별,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은 본교 2017학년도 입시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전형과 대비하여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인재 1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역인재 2 전형과 경기실적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전형 요소는 수능만 100%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시 모집 한의예과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수능 수학 가형을 응시하는 학생은 과학탐구 두 과목을 응시하여야 하며 수학 나형을 응시하는 학생은 사회탐구 두 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